예, 이 시각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또 혹은 핫한 종목들을 발굴하는 시간입니다. 종목의 발견자들, 오늘 종목 발견해 주실 분, 발견해 주실 분은 김경준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픽된, 발견한 종목은 뭡니까?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조일 알미늄입니다. 지난달 이제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금속 거래를 제재하면서 글로벌 원자재 시장이 들썩들썩거리고 있죠. 지난달 12일 이제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의 전제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그리고 요즘에 가장 핫한 구리, 니켈 등의 수입과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 감소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요 비철 금속의 변동폭이 커졌습니다. 구리 가격이 급등한 데 이어가지고 아연과 니켈, 알루미늄 등의 가격도 뚜렷한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도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재미가 없을 때는 더더욱 이런 쪽에서 단기 매매 및 이제 급등이 일어나곤 합니다. 지난 한 달간 구리와 니켈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1년간 17% 상승하면서 이제 가격적으로 완연한 추세 전환을 앞둔 알루미늄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구리에 2구 산업하고 대창이 있다면 알루미늄에는 조일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작은 기업, 이제 시가총액이 한 1,300억 정도 되는 PJ 메탈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단타로는 더 이제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유리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조일 알루미늄은 3,300억이니 다소 이제 단타적으로는 2등주에 속하겠지만 1분기 이제 영업이익을 뜯어봤을 때에 매출도 작년 대비해가지고 11% 정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단에서 전년 대비 이미 3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 역시 흑자 턴어라운드로 요새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 트렌드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2차 전지 양극 박제, 자동차 소재, 그리고 화장품 캡, 전자 부품 등 이런 소재단에서의 공급되고 있는 매우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는 이제 원자재죠. 동산은 연속 주조 라인과 슬래브 그리고 열간 압연 라인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고부가 가치 시장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쪽으로 단기 대응에 가장 적합해 보이기에 매수 대응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리에 이어서 이제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원자재 관련주들이 상당히 뜨겁게 온기를 확산해 갑니다. 조일 알루미늄이 오늘 첫 번째 발견 종목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현대 코퍼레이션입니다. 리튬, 니켈, 뭐 이제 구리 이런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상사주가 이제 꿈틀꿈틀하죠. 요즘에 이제 원자재 쪽하고 뭐 상사 이런 쪽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뭐 LS 인터내셔널이 한 13% 정도 상승한 것을 비롯해가지고 상사 쪽 종목들이 뭐 현대 코퍼레이션은 한 7% 정도 올랐고 포스코 인터도 한 4% 정도 그런 쪽으로 상승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연속성을 띄기 힘든 원자재 관련 종목이지만 이제 저를 통해가지고 보다 이제 편안한 종목으로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동산은 1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 속에 2분기 이익 모멘텀 역시 긍정적인 분석 모멘텀이 있기에 전일 급등했습니다. 저점에서는 외국인이 땡겼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관의 연속 순매수가 보이는 종목입니다. 동산은 이제 분기 기준으로 요번에 최대 영업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상품 가격 상승과 원달러 환율 상승 그런 이제 매크로 변수도 동사를 도와주고 있고요. 북미향 요즘에 가장 핫하죠. 소형 배전 변압기 요런 수요 증가수에도 톡톡히 봤습니다. 강점인 승용 부분이 이제 부품 부분이 재고 관리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철강 부분하고 이제 글로벌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우수한 이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전분기 대비 이익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핫하다는 그 북미 쪽 요즘에 변압기가 굉장히 핫한데 노후 변압기 교체, 노후 변압기 교체 및 데이터 센터 투자 관련해가지고 이런 쪽 수요를 바탕으로 상용 에너지 부분 역시 수익성이 향상됐습니다. 올해 내내 사실은 녹록지 않은 이제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이 이제 기대가 되고 그 동사는 그 포워드 기준 이제 12개월 기준으로다가 퍼가 2배 그다음에 PBR을 0.3배에 불과해요. 배당 수익률도 3.9% 4%에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매력적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예, 현대코퍼레이션도 매수 가능 영역입니다. 이것도 이제 원자재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원자재가 정말 핫한 거고요. 그 밖에 오늘 뭐 화장품 관련주가 굉장히 오늘 또 강한 모양새인데, 예, 세 번째 네. 발견된 종목은 뭡니까? 지금 화장품 쪽도 제가 기존에 이제 아이패밀리 SC라든지 본느 그리고 펌테코리아 이런 쪽을 터치를 했고, 최근 들어가지고 제이식스 메디칼이라든지 그런 쪽을 언급해 드렸듯이, 이제 화장품 쪽은 뭐 다른 쪽이 약간 재미가 없을 때, 향후 이제 26년도, 5년도까지도 성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단기 매매가 한 번씩 쏠림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화장품이 아닌 이제 이수페타시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이제 다시 특징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날이 역대 외국인 사상 최대 매수를 보이면서 5만 원을 돌파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많이 올라 보여도 내년까지 쭉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김에 이제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스페타시스는 PCB 중에서도 고밀도 고주파가 요구되는 하드웨어에 사용되는 초고다층 이제 PCB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1분기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컨센 대비해가지고 크게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17%나 이제 상승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쪽 AI 노출도 AI 원자재 화장품 AI 지겹지만 이제 이쪽 전사적으로 AI 노출도가 증가하면서 AI 가속기향 매출과 네트워크향 매출이 동시에 회복되고, 특히 구글 TPU향 스위치 물량 증가로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6월부터는 이제 구글향 AI 가속기 신 모델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증시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향, 엔비디아 빼놓을 수가 없죠. 엔비디아향 차기 물량의 증가로 이제 마진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동사는 그 구글과 엔비디아 매출 비중이 한 80% 뭐 13% 이 정도 나옵니다. 그 MS향과 AMD향도 양산을 위해서 지금 샘플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가장 핫한 빅테크의 매출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 때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이제 또 나왔죠.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내 800기가비트 이더넷 채택으로 당사 역시 초도 양산이 하반기에 시작되면서 이제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제가 동사는 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동사라고 안 하고 이수페타시스라고 종목명을 한번 다시 말했죠. 이게 엄청 강조드리고 잊지 말라고 이제 강조 드리면서 다시 붙여본 거고요. 동사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클라우드 AI 투자가 지속되고 디바이스 AI로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관련 장비가 이제 관련 장비 쪽 투자가 불가피한데, 기존 데이터 센터 확충은 물론 인프라 역할을 하는 통신 장비의 업그레이드 수요까지 앞두고 있기에 고점을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7만 원대까지 보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수페타시스. 추천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저희가 강조드렸더니만 종목 이름을 좋습니다. 그런 강조 좋아요. 네, 이수페타시스까지 세 종목들, 또 화장품도 여쭤봤는데 바로바로 그냥 즉답으로 찌르면 나옵니다. 얘기들이 종목들 김경준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